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또 신기하게 파인애플이 이렇게 놓여있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제작진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먹을 걸 준 적이 없거든요. 저희 보고 먹으라고 준 건 아닌 것 같고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겠죠? 그렇죠. 우리 끝나고 이거 맛있게 먹어야죠. 네. 근데 먹기 전에 그래도 이 파인애플에 담긴 수학적 원리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이 파인애플의 껍질은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변이 세쌍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마주보는 변을 따라서 쭉 연결을 해보면은 나선이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제 나선이 세 가지 방향에서 생기게 되죠. 네. 세 가지 방향의 나선, 이게 어떤 의미죠? 그래서 그 나선의 개수들을 세어보면은 네. 이 파인애플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대개 경우 5개, 8개, 13개 네. 혹은 뭐 8개, 13개, 2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5, 8, 13, 21 이라는 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아, 5, 8, 13, 21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자, 여기 이제 그 화면에 솔방울이 있는데요. 네. 솔방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나선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거의 개수를 세어보면 역시 솔방울의 크기에 따라서 나선의 개수가 좀씩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대개는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나선이 네. 5개, 8개 혹은 8개, 13개 네. 뭐 13개, 21개 아주 큰 솔방울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일단 좀 아까 기억하라고 하셨던 5, 8, 13, 21 이 숫자 두 개 같네요. 근데 사실 보면 5, 8, 13, 21이 난수표 같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뽑은 숫자 같은데 여기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이 수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캐볼까요? 네. 5 더하기 8을 하면 13, 네. 8 더하기 13을 하면 21. 그러니까 네. 앞에 두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수가 만들어지죠. 네. 그러면은 요 앞에 수들도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5 앞에 수는 뭐 2와 3이 올 수도 있고 1과 4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규칙을 순서대로 따르는 그런 수열을 만들기 위해서는 2, 3이 와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또 1, 1이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쭉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네. 어떻게 되죠? 1, 1, 2, 3, 5, 8, 13, 2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4편 자연적 수학에서 배웠던 피보나치 수열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예, 4편에서 우리 피보나치 수열, 식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해바라기 꽃에서 이제 씨앗이 촘촘하게 그 박혀 있는 부분들에서도 나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그 나선의 개수가 항상 두 개의 피보나치 수가 된다. 연속된 두 개의 피보나치 수가 된다. 네. 또 꽃잎의 개수들은 다 피보나치 수가 된다. 또 잎이 돌아가면서 나는 잎차례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이 발견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이런 식물을 넘어서서 미술과 음악에 들어있는 또 주식에 들어있는 좀 다양한 피보나치 수열의 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미국의 천재 수학자죠. 아서 벤자민은 암산 천재로 인간 계산기, 수학의 마술사 이렇게 불렸는데요. 그가 가장 좋아했던 이 수의 배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신비한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피보나치 수열은 다양한 이유로 인기가 많습니다. 수열 속 일련의 숫자들 사이에는 매우 경이로운 수학적 관계가 숨겨져 있는데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로 각 숫자는 바로 앞에 나온 두 숫자의 합과 같죠. 그렇다면 그들의 제곱수를 더하면 어떨까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5의 제곱은 25.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4는 5, 4 더하기 9는 13, 9 더하기 25는 34. 이 규칙은 무한히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피보나치 수의 제곱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4는 6, 이것에 9를 더하면 15, 또 25를 더하면 40, 64를 더하면 104가 됩니다.
자, 이 숫자들을 잘 보세요. 이들은 피보나치 수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마법처럼 피보나치 수가 나타날 겁니다. 6은 2와 3의 곱이고 15는 3과 5의 곱, 그리고 40은 5와 8의 곱이죠. 2, 3, 5, 8. 어때요? 익숙한 수의 배열이죠?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매력이 좀 느껴지시나요? 아, 정말 이 수학의 규칙성을 보면 소름 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이 피보나치 수열은 뭐 이름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만든 것인데요. 네. 피보나치는 보나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네. 이제 13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수학자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아라비아를 여행한 후에 1202년에 삼반서라는 수학책을 내면서 네. 그 책의 그 유명한 토끼상 문제를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처음 도입했죠. 이 삼반서가 중세에 쓰였던 가장 영향력 있는 수학책이잖아요. 그만큼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02년에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800년이 넘었는데요. 네. 그동안 수학자들이 다각도로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뿐만 네. 아니라 화학자들은 원소 주기율표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찾기도 했고 또 천문학자들은 목성, 토성, 천왕성의 위성들 사이의 거리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찾기도 했어요. 네. 그 연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피보나치 학회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1963년에 국제 피보나치 학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실는 학술지를 창간했는데요. 피보나치 개간지, 더 피보나치 쿼털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그 피보나치 개간지에 실렸던 네. 게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 게임이요. 제가 또 게임하면 컴퓨터 게임, 또 모바일 게임 못하는 게 없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도전해보죠. 아, 그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참 잘하시죠. 네. 근데 그렇게 컴퓨터 게임이나 보드 게임 같은 그런 세련된 게임에 익숙해진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게임이 약간 복고풍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한번 지능 게임이니까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돌멩이들이 이제 쌓여 있어요. 혹은 뭐 바둑돌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근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그 돌멩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져갈 때는 규칙이 있어요.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 이상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맞아. 근데 그걸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할 때는 이전 사람이 가져간 돌의 두 배까지만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수현 씨가 두 개를 가져갔다면 네.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집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승패는 어떻게 갈리냐 하면은 마지막 돌을 가져온 사람이 이기게 돼요. 아, 뭐 간단한데요. 일단 시작을 해서 마지막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처음에는 다 가져갈 수 없고 하나 이상이지만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전 사람이 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가져갈 수 없는 거고 한 세네 가지 규칙만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네, 빨리 한번 해보죠. 전 자신 있습니다. 자, 게임에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우리 실전으로 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 돌을 쌓아놓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PDP에다가 지금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요. 네. 이거를 서로 가져오는 걸로. 지금 화면에 지금 14개가 붙어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아니면 교수님이... 먼저 하시죠. 아, 제가요? 예. 제가 먼저 하면 전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한 개를 떼죠. 네, 저는 두 개를 떼오겠습니다. 두 개요? 그럼 저도 두 개. 저는 하나만 뗄게요. 하나요? 그러면 뭐 저도 하나만 떼죠. 자, 그러면 저는 두 개를 뗄게요. 두 개. 그러면 하나? 그 정도 하면 제가 느낌상 이길 것 같은데 보니까. 저도 하나만 뗄게요. 하나요? 그럼 제가 하나나 두 개를 떼셔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네. 제가 하나를 떼면 두 개. 이게 진짜 좋네요. 그렇죠? 예, 네. 간단해 제가 보이는데 제가 하나를 가져가도? 그러면 제가 두 개를 가져올 수 있고 두 개를 가져가시면 제가 어차피 마지막 거를 갖고 오게 되죠. 아... 뭐 간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나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지능 게임이죠? 아, 제가 잘 안 지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게 어떤 게임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알아본 거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수현 씨가 할 차례인데 이제 두 개인 경우 네. 제가 이기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개인 경우도 아까 우리 봤듯이 네. 게임에서 봤듯이 제가 이게 수현 씨가 져요. 두 개, 세 개 다 수현 씨가 지고요. 네 개인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수현 씨가 하나를 가지면은 제가 하나나 두 개밖에 못 갖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를 가지면 이제 두 개를 가지면 되는 거고 네. 제가 하나를 가졌는데 제가 두 개를 가져오면은 이제 마지막 하나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개인 경우는 수현 씨가 이겨요. 맞아, 이기네요. 예. 그다음에 다섯 개인 경우는 수현 씨가 다시 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현 씨가 할 차례일 때 수현 씨한테 남아 있는 그런 돌의 개수가 두 개, 세 개, 다섯 개, 여덟 개, 열세 개 네. 이런 경우는 수현 씨가 지게 돼요. 아.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휘보나치 수만큼이 남아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할 때도 네. 이제 여덟 개, 다섯 개, 세 개가 남는 상황으로 계속 그 유도를 하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저는 그 비법이 쓰는지 정말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떼는 것 같았는데 언제 계산하셨어요? 아,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휘보나치 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게임은 1963년 피보나치 개간지가 처음 그 만들어졌을 때 그해 12월호에 이제 실린 피보나치 돌죽기 피보나치 님이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네. 당시 고등학생이던 마이클 위니한이라는 학생이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요? 이 증명은 이제 제켄도르프 분해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게임 이외에도 일상생활 곳곳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어요. 예, 피보나치 수열을 발견할 수 있는 의외의 분야가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이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규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증시 분석가인 엘리어트라는 분은 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내놓았는데요. 그게 이제 1930년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이론을 도출하게 됐냐 하면은 1930년대 이전 75년 동안 주가 변동 추이를 분석해서 네. 그래서 모종의 규칙성을 찾아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유명한 것이 상승 5파, 하락 3파예요. 네, 상승 5파.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네. 1번, 3번, 5번은 상승하고 네. 그다음에 2번, 4번 파는 이제 약간 하락을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승세인 그런 장이고요. 네. 여기는 하락, A씨는 지금 하락하고 네. B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상승 5파, 하락 3파인데 상승 5파는 또 상승하는 정말 올라가는 세 개의 그래프와 네. 하락하는 두 개의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네. 2, 3, 5가 다 피보나치 수랑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다음에 중간 그래프로 보시면은 네. 여기에 또 작게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것으로서 또 상승 5파, 하락 3파가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작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또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5파, 하락 3파. 여기를 보면은 이제 더 복잡한 가운데서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또 공식이 나오기도 하네요. 참 신기한 것 같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예술가들도 자신의 작품에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접목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미술 작품이 네. 정승운 씨의 산치 네. 미술가인데요. 무제예요. 무제요. 무제인데 여기에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숨겨져 있는데 네. 지금 이걸 보면 숲과 집이라는 두 가지 글자로 이루어진 작품이거든요. 네. 네, 한번 규칙성을 찾아보시는데 제가 힌트를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힌트요, 네. 네, 숲과 집이라는 글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숲과 집이요? 그럼 숲 따로 집 따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예, 뭐. 아니면 숲 하나, 집 하나. 숲이 지금 둘, 셋, 이게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거죠? 예, 피보나치 수열처럼 1, 1.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숲 하나, 집 하나, 집도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 아이디어를 심어놨던 게 참 대단하고요. 사실 저는 그냥 문인 줄 알았어요. 숲인지도 몰랐었는데, 숲하고 집인지도.
참 대단합니다. 예,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를 기발한 방식으로 작품에 반영을 했죠. 네. 또 그것뿐 아니라 음악 작품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어, 맞아요. 제 친구가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음악 작품에 피보나치 수열이 있지?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베토벤의 교향곡 5번 네. 운명에 보면은 운명이요. 네, 1악장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주제구가 1악장에 3번 등장을 하는데요. 네. 제일 처음과 마지막에 있고 네. 그 중간 두 번째 주제구가 나오는 곳의 위치를 보면은 그 앞이 377마디, 그 뒤가 233마디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233과 377 역시 피보나치 수죠. 네. 그래서 잠깐 좀 다시 생각할 부분은 이 베토벤의 경우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대 사람들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이게 뭔가 피보나치 수열과 관계가 있다 이런 좀 견강부회식의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는데 네. 20세기 초의 음악가인 바르톡의 경우는 네. 의도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작곡을 한 것으로 유명해요. 네. 이 바르톡의 대표작인 현악기, 타악기,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에 보면은 네. 1악장이 89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를 55마디 부분에 배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55, 그 이후에는 34. 이렇게 해서 전체가 89마디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34, 55, 89.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수였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나온 노래가 또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음악을 잘 모르는 저로서도 괜히 좋은 것 같고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의 마법으로 이어진 세상 참 흥미롭고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미술과 음악을 또 새롭게 보는 눈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수학의 기술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보는 피보나치 수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마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한때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그림인데요. 위쪽의 직각삼각형을 네 조각으로 분할해 아래쪽과 같이 다시 맞췄더니 놀랍게도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분할했던 조각을 다시 맞춘 것이니 넓이가 달라질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체 삼각형 속 사각형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게 지금 같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칸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거 좀 신기하죠. 네. 지금 위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조각들이 그래서 헤쳐 모여서 밑으로 갔는데 네. 여기 이렇게 동일한 게 그냥 이동한 것인데 어떻게 여기 한 칸이 늘어났을까? 이게 진짜 똑같은 모양인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하늘색, 빨간색 네. 똑같이 온 것 같죠. 네. 근데 이거의 비밀은 네. 직각삼각형의 이 빗변. 네. 빗변이 혹시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약간 오목하고 여기는 약간 볼록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네. 완전한 직선이 아니에요. 네. 얼핏 보면은 직선 같아 보이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빗변이 직선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기울기를 따져보죠. 네. 이게 만약 직선이라면은 어떤 기울기를 가져야 되냐면은 일단 기울기는 가로 증가분분의 세로 증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게 13칸이에요. 네. 13칸, 5칸이기 때문에 13분의 5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하늘색에서는 지금 5칸, 2칸이니까 이 기울기는 5분의 2. 네. 그다음에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는 지금 8칸, 3칸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분의 3, 5분의 2, 그다음에 13분의 5. 얘네들이 비슷한 값이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 완전히 같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요렇게 오목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이렇게 볼록한 식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8분의 3이에요. 네. 8분의 3. 그다음에 사실 이거 전체 13분의 5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에 여기 5분의 2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했던 것이 여기서 볼록하게 나오면서 그곳에 해당하는 한 칸에 해당하는 그런 넓이의 차이가 발생한 거죠. 감쪽같이 속을 뻔했어요. 결국 보니까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 숫자에 분모와 분자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피보나치 수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5, 8, 뭐, 13 계속 말씀하신 거 그렇죠. 보니까. 2, 3, 5, 8, 13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죠? 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시면은 이런 뭐 마술도 부릴 수가 있고 또 음악과 미술에 대한 조예도 또 펼쳐 보일 수가 있고 또뭐 주식 시장과 관련된 그런 식견도 깊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피보나치 수열의 매력, 파도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내용들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다음 시간도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피보나치 수열과 또 뗄래야 뗄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그런 주제가 바로 황금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황금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은 피보나치 수를 우리에게 알려줬고, 피보나치 수는 황금 비율로 이어집니다. 자연계와 수학이 만들어낸 황금 비율은 또 우리 생활 어디에서 활용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 아름다운 수학의 법칙, 황금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